시절은 하고 있고요. 아마 이제 울산에 있을 때 살짝 무리가 와서 초식 냉면 이거를 했고, 올리고 나서는 계속 또 오늘 아침에 브루스에서 뭐 무리하는 영상이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좀 그룹의 물이 찬 거는 울산에 있을 때 그냥 많이 큰 건 아닌데 조금 튀는데 그걸 이제 부산 예방금지 차원으로 조절을 해야죠. 앞으로 이제 뭐 주경지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면은 뭐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몸 좀 컨디션이 뭐 완전 정상적이라든지 크게 뭐 부상이라든지 뭐 아픈 통증은 없고 그래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 중국전 좀 어떻게 보셨어요? 잘 하다가 지금 뭐 좋은 점도 있었고 안 좋은 점도 있었는데 뭐 초반에 우리가 좀 빠른 실점을 했던 부분 그런 거는 좀 더 버텨도 그런 실점을 아마 그 실점 가운데서 빠지기 시급하고 또 2점도 하고 0점도 하고 우리가 좀 더 분위기 잡았을 때 더 걱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선수들 끝까지 집중해서 우승선수 팀이 할 수만 있는 공격 패턴을 나름대로 잡아가는 느낌인데 이제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어요? 뭐 신우기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다양한 뭐 예전에 나왔던 득점과는 다른 측면의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. 폭탄전 전반적으로 보셨나요? 네. 뭐, 확실히 수비할 때는 뭐, 거의 전 선수가 수비에 참여해서 쪽으로 이제 밀집돼 밀집하게 서서 이제 공간을 안 주고 다 수비에 쪽으로 참여하는 또 근데 뭐 후반전에는 그와 다르게 또 역습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고 느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하고 할 때도 그렇게 할 텐데 공격을 뭐 우선은 상대가 역습으로 나왔을 시에 우리가 차단했을 때가 확실히 조금 빈틈이 있다고 해서 빠른 그런 방식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되고 뭐 상대가 가운데 많다는 거는 양쪽 사이드를 빨리 빠른 공격을 통해서 빠른 전환을 통해서 분위기는 어제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경기가 두 경기나 남아있고 뭐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깔아앉는다고 해서 저희한테는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저나 뭐 기운형이나 밝게 하려고 하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한 명 더 얘기하세요.